218 자리예요. 218 나무 앞에. 가로등이 있어서 옆에는 바로 가까 밝은데 이쪽 데크 쪽은 되게 어두워요. 그리고 그뒤 피크닉장도 부분 부분 가로등이 있는 곳은 밝고 없는 곳은 어둡고. 이렇게 보행 도로를 넘어서면 몇 발자국만 가면 피크닉장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렇게 가로등 위치는 되게 밝고 피크닉장 안쪽은 되게 어두워요. 자, 잠수교 세빛 둥둥선 보이시죠? 여기가 피크닉장. 피크닉장에 들어왔어요. 어둡죠, 되게. 실사가 저녁, 야간에는 어느 정도의 어두움인지 궁금했거든요, 되게. 저쪽이 잠수교, 세빛 둥둥섬, 그 다음에 택시 승강장, 달빛 광장, 택시 승강장, 그 다음에 여기가 218 자리 나무 앞 정면, 그 다음에 데크가 저쪽이거든요, 데크 쪽이.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잔디 피크닉장. 어둡죠, 되게. 지금 보는 각도는 토끼굴 CCTV에서 보는 각도랑 반대 방향이에요. 토끼굴 CCTV로 본다면 이 화각이겠죠, 이렇게. 참고하세요.